4, 5번 손가락이 한 마디만 들어가게 해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놓고 세 번째 손가락은 걸릴랑 말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2번 손가락은 덜렁덜렁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올려놓으시고요. 이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은 이 악기의 수평으로 또는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한번 볼까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꽉 쥐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저리고 아파요. 손가락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옆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왼손을 한번 볼까요? 왼손도 여기 엄지, 여기 손톱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손톱 옆에 악기를, 손톱 옆에를 악기에다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일단 받치는데 어디에다 받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악기 밑에다가 엄지를 한 마디, 한 마디라고 해봤자 여기 손톱 옆에 파일 부분이에요. 이렇게 받치고, 그러면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을 살짝 돌려서 그냥 얹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모습도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들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에 좋은 점은 가늠이나 비브라토 할때 팔을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악기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입술 선에다 대는데 입술이 두꺼우신 분 있고 얇으신 분이 있어서 한 4mm 정도에다가 이 악기 깎인 부분을 대는데 악기가 비스듬하게 깎였어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악기를 살짝 밖으로 뉘어서 입술 선에다가 4mm 정도 되는 데다가 대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 어깨를 움직여서 음이동을 할 거예요. 얼굴은 가만 놔두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자, 보시면 솔파미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왼쪽 팔꿈치와 어깨가 살짝 뒤로 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이 횡격막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바르게 다시 왔습니다. 정면으로. 자,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솔에다가 입술 대시고요. 자,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밀리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그다음에 이 갈비뼈도 살짝 뒤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때 이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복식 호흡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관음김을 하시면 나중에 음이동할 때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